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헬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스케일 RC 장르로 실제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그대로 본딴 제품이고요. 1:47 스케일의 제품입니다. 재밌는 거는 3D 고개 비행과 6G 스테이블 모드가 모두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블러시레스 모터가 두 개, 테일하고 메인 로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언박싱을 하고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본체가 있고요. 조종기가 포함된 Ready to Fly 제품이에요. 여분의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메인 프로펠러 4개하고 헬로드 쪽에 들어가 있는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질은 카본 재질이라고 합니다. 매뉴얼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유저 매뉴얼이고 얘는 조종기에 대한 세팅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기가 있고 충전기를 꽂을 때는 전원부에 먼저 꽂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 크레들에다가 이 크레들에 맞춰서 조종기 보게 되면 조종기가 싸구려 재질 같지는 않아요. 금속 재질 같아 보이는데 초보자들 비기너 같은 경우에 6G 모드로 놓고요. 자이로가 들어간 간섭이 많이 됩니다. 이게 100%부터 60%, 뭐 20%, 0%까지 조절이 다 되고 있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고개 비행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놔야지만 고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민감도 부분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 low가 되는 거고 얘를 놓으면 민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스로틀 홀드라고 그래가지고 엔진 오프 시켜놓는 그런 버튼이에요. 제품을 한번 볼게요. 제품 디자인은 실제 블랙호크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이고요. 이쪽에 보면 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서스펜션이 있는데 서스펜션도 작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불빛도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도 문이 개폐가 되고 여기도 서스펜션이 작동이 됩니다. 모터는 저가형의 그런 모터가 들어가지 않았고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모터는 4006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갔고 그리고 테일 쪽에는 1104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동체 길이가 42cm고요. 그리고 높이는 12cm입니다. 이 프롭의 날개 대각선의 길이는 42.5cm. 무게는 435g이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탈착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11.1V 3셀짜리 1350mAh짜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실제 비행 시간은 대략 한 10분 내외. 만약에 3D 모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7분 정도 비행이 가능했고요. 1시간이면 충분히 완충이 됩니다. 오늘 비행을 해봤는데요. 이전에 리뷰했었던 토이 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 비기너들은 조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도가 보통 토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ltitude Hold라고 그래가지고 이륙을 자동 이륙을 시켜놓고 고도가 유지가 됐는데 얘는 그 고도 유지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저도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해보니까 그래도 호버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인상 깊었던 거는 3D 비행, 고개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배면 비행이 이런 식으로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비행기도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비행 영상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오늘 블랙호크 스케일 RC 헬기를 날려보려고 하는데요.
얘 재밌는 게 크기가 45cm 정도, 무게는 450g 정도, 500g 조금 안 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한 45대 1 정도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고, 재밌는 거는 3D하고 6G 모드를 다 지원을 해서, 저 같은 비기너들은 6G 모드로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배면 비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조종기에서 6G 모드를 끄고 3D로 넘어가고, 얘도 이제 플랩을 이쪽으로 앞으로 전진시키면 얘가 3D 비행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초급 모드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꼬리를 뒤로, 꼬리를 나를 보게 하세요. 야, 근데 왜 돌아가지? 돌아가네? 꼬리를 못 잡는다. 잠깐만요. 근데 왜 안 꺼지는 거야? 에? 안 꺼져? 아, 아니요. 지금 안 꺼져. 모터는, 얘는 계속 돌고 있고, 잠깐, 꼬리가 안 도는 것 같은데? 다시 바인딩. 잠깐만. 예? 도는데? 꼬리. 이게 중립에서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R팀이 다 돌 때까지. 아, 너무 일찍 올렸구나. 그런 거. 예, 좀. 아, 그래요? 좀 많이 돈 다음에. 많이 올리지 마시고, 살짝만 올려보세요. 꼬리가 잡는지 안 잡는지 봐야 돼. 그게 아니면은 꼬리가 리버스가 된 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너무 형,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오세요. 좀 더. 너무 가까워. 아, 바인딩을 다시 해야 되나 보다. 꼬리를 항상 나를 보고 있어야지 조종이 쉬워요. 모두를 쓰시면. 스로틀을 너무 팍팍 움직이는 것 같아. 좀 살살 그냥 고도는 유지하고 계세요. 네. 고도는 유지. 이게 꼬리처럼 정면이다. 되는 거예요? 아, 되는 거 맞구나. 아, 그러네. 되게 잘 잡아주네요. 트림이 좀 안 맞아요. 안정적이네. 네, 안정적인데? 꼬리도 잘 잡네.
천천히. 우선 호보링을 먼저 해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호보링만. 약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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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워. 호버링만 하세요. 호버링만. 피해. 오, 잘 되네. 잘 되네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됐다. 나이스. 홀드. 어려워. 1차 테스트를 지금 해봤는데, 이 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이 제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종기도 기능 버튼이 굉장히 많고, 일단 고도가 자동으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FPV 드론처럼 스로틀을 계속 주지 않으면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이로는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게 고도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좌우로 이렇게 비행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겨우 이제 조금 뭐 호버링 같은 게 될 연습하고 있는 단계라서, 여러분한테 좀 멋있는 뭐 3D 고개 비행 같은 거는 아예 안 될 것 같고, 아마 앞쪽에 여기 부분을 열게 되면 이 안에 수신기가 있고 수신기에 바인딩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인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멀티 조종기로 바인딩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모드 1 조종기라서 오픈 TX16S랑 지금 헬기를 같이 바인딩을 시켰어요. 바인딩 할 때는 여기 있는 캐노피를 떼어내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저쪽 바인딩 버튼이 있어요. 바인딩 순서는 조종기를 전원을 열고, 그리고 스로틀 스틱은 밑으로 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오프를 시켜 놓습니다. 두 번째는 캐노피 빼고, 세 번째는 헬리콥터의 전원을 올리고 나면 저 안쪽에 저 앞에 바인딩 버튼 앞에 LED 램프가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 불빛이 천천히 깜빡일 때 그 바인딩 버튼을 1초 정도 눌러주면 레드 램프가 다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페어링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조종기에 있는 바인딩 버튼을 눌러주고, 얘는 후타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토콜은 SFHSS를 잡아서 바인딩을 걸어주면, 바인딩이 되면 레드하고 블루 불빛이 솔리드 상태로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되는 거예요. 멀티 프로토콜 조종기인 TX16S하고 헬리콥터를 바인딩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비행은 제가 초보라서 좀 힘들고, 여기 이 감독님이 오늘 오픈 TX 조종기에 바인딩을 시켜서 헬기를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좋겠다. 오, 떴습니다.
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잡아 그러면? 아 이거 핀을 잡으면 안 되는구나. 아 되게 많이 잡고 있네 얘가. 아유 올라가. 왜 안 올라가? 아 모르겠어. 얘가 떨어져. 그리고 헬기는 비행기랑 드론이랑 다르게 피치 각, 그리고 헬리콥터의 날개 각도가 중요한데 그 각도가 덜 서 있어서 아까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그러네요. 지금 조종한 상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만 먹네 이제는. 어휴, 아 술 되게 많이 먹는다. 배부르겠더니.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휴. 그냥 뭐 그런 비교가 되지 마. 오. 안 뒤집어지네. 오. 이쪽이라고 하는 거보다. 이쪽에서 어, 어디가 당연히 있어. 아 이쪽이라 안 뒤집어진다. 잠깐만요. 아, 불안해서 못하겠어. 유튜브 쓰자. 아, 됐다. 아, 됐다. 아, 얘가 너무 잡고 있어가지고. 저거 한 거구나. 오! 아, 얘 유튜브. 삼축인데도 되게 많이 잡아지. 아, 떨려. 아, 떨려. 내가 옆에서 찍어야 되겠어.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아, 그러면 이걸 좀 아껴두고 저분한테 해보라고 할까요? 떨려. 그래.